안녕하세요. 저는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인 신영배입니다. 저희들이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양시 한가운데 있는 평촌중앙공원에서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그쪽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광복절을 맞아서 평화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 한반도길을 공원 둘레길에 이렇게 개양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 개성공단과 북과학경제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을 야외 전시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엇보다도 안양시에 42개 모든 단체들이, 연합단체들이 참여한 평화기원 글개를 공원에 걸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평화기원 슬로건을 걸어서 한반도 모형으로 이렇게 족자형으로 해서 가로수에 뒤에 쭉 늘려 있고요. 거기에는 안양의 이제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 그 다음에 안양시 새마을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안양 여성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YMCA, YWCA 등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이 행사에 공감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 둘레길에는 광복절을 맞아서 태극기와 함께 공원 둘레길에만 한정해서 한 50에서 60개 정도의 어떤 한반도기가 개양이 되어 있고요. 안양 시내에는 현재 한 5,700개 정도의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광복회에서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평화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살리는 길은 정말 이 땅을 평화롭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다음에 통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많은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교류협력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확산되고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북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는 좀 대결의 역사만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진전을 좀 보고 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정확히는 이런 사진전은 저희가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혹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배운 것들은 뭐 금기의 땅이라는 정도만 배웠었는데, 이번 사진전을 보면은 개성공단의 과학기술, 그리고 이제 북한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좀 볼 수 있었던 게 좀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를 기준으로 하면 안양에서 개성공단까지의 거리와 안양에서 천안까지의 거리가 같거든요. 근데 천안은 지하철만 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같은 거리에 북쪽에 있는 개성공단은 왜 금기시 되는 땅으로 취급받는지 좀 그것에 좀 저 스스로 질문을 좀 던졌던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진전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좀 알고 이야기하자, 북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최소한 다백만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쟁과 분단의 대결을 넘어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청년 세대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남북관계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무거운 주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양시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일상에서 이렇게 가볍게 한반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마련이 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가 또 여야를 넘어서 또 진보 보수를 넘어서 또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마련된 자리라는 게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한 3일 정도 이 행사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오가시면서 이 행사를 관람하시고 또 뒤에 보이시는 사진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오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또 일상에서 또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마련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가 일상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경제적 의미보다 저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북한 2군단의 4사단과 6사단이 있던 자리고요. 여기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그 핵심 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한 자리에 개성공단이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도 서울의 근거리에 있는 북한의 장사포나 북한의 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부대들이 후방으로 이동한 자리에 약 천만 평 가까운 개성공단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평화적으로 안보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사진. 개성공단의 변화 모습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개발 전에 군대가 철수한 상태였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반 공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 철수할 때 2016년이었죠. 마지막 모습이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에 현대아산 아태재단하고 이렇게 북쪽하고 합의가 되어서 시작되었고요. 2003년에 착공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015년 정도가 되면 누적 생산량이 한 30억 불 정도가 될 정도로 매우 활성화되었는데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전면 중단되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애초에 총 한 890여만 평의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합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한 100만 평 정도가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확대된 지역에 여러 가지 국제적 자본들이나 공장들이 돌아왔다면 국제적 평화지대로서 매우 우리의 안보나 평화의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2016년에 중단이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이 이제 개발을 착공을 시작하는 게 2003년 6월 30일인데요. 이때 그 정몽원 현대 아산 회장님이 이 사업은 꼭 성공을 내서 온 겨레와 함께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최영구 중앙특수개발지도 부총국장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나가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개성공단이 이제 군대가 철수를 하고 그 자리에 지뢰를 제거하고 이 개성공단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하 기반 시설 작업들을 해야 됐었고요. 또 지상에도 마찬가지로 도로나 전신주 등 굉장히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기반 시설들 끝에 개성공단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업 장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이
종합지원센터나 정수장이나 또 변전소나 평화번전 변전소라고 하죠. 변전소나 또 우리 은행도 들어왔지만 다른 은행들도 몇 군데가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어떤 공당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들이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우리가 경의선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도 그 당시에 연결된 경의선으로 문산과 봉동 간에 화물열차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착공식을 한 다음에 1년 조금 넘어서 2004년 12월 15일 날 소위 우리가 이제 통일냄비라고 하는 그 개성공단의 첫 제품 리빙아트의 첫 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리빙아트뿐만 아니라 그때 들어갔던 많은 기업들이 IMF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성공단 입주를 통해 가지고 기사회생을 했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좀 더 원대한 어떤 국제적 자본들과 함께 국제적 공장들이 들어와서 천만 평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제적 자본가들에 불러서 기업 설명회도 하고 대통령도 가서 이래 힘을 실었지만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성공단 24시라고 해서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출근하는 북측 노동자들 표정이고요. 요 퇴근하는 모습이고 표정들이 굉장히 일하러 오면서도 밝죠. 그 다음에 이래 남측 노동자들도 차량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퇴근하는 차량 행렬들인데요. 도로산 그 출입구 쪽으로 쭉 늘어선 차량 행렬입니다. 소방서도 있었어요. 이런 소방훈련들도 하고 특히 이제 북측 노동자들은 모든 공장이나 기업의 기업소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 중간중간에 체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업간체조라고 합니다. 업간체조. 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몸을 풀고 같이 체조를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또 이제 북측 노동자들은 우리 남쪽 사람들도 노는 걸 좋아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놉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없더라도 술도 안 먹고도 맨정신에 아주 이래 잘 논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북측 노동자들은 또 배구를 또 그래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합대회, 체육대회 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업무 협의하는 모습인데 이래 딱 보면 뭐 남쪽 노동자들하고 북쪽 노동자들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앞으로 우리 경협에 아주 중요한 모델들을 제공했다고 보는데요. 남측의 기술력, 특히 남쪽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 경쟁 상용화를 위한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 이런 쪽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쪽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떤 그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직이 거의 없어서 한 자리에 5년, 10년 이렇게 한 일을, 한 가지 일을 해서 그 숙련도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어떤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마케팅 능력하고 북쪽 노동자들의 우수한 노동력, 이런 것들이 거의 최상의 시너지를 내는 개성공단 이사장, 김진양 이사장 말로는 10원을 투자하면 30배인 300원을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새 개성공단은 미래다라는 얘기인데요. 동방정책기반자 애곤바르께서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뭐 통일을 추진할 거냐, 평화번영을 추진할 거냐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개성공단을 따라가면 된다. 개성공단 모델을 따라가면 평화고 번영이 한반도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라고 했고, 전 싱가포르 총리 고척동도 개성공단은 원대한 평화 경제 프로젝트다 이렇게 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놓고 보수 진보가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진보가 생각하는 평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수들이 좀 중요하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했듯이 서로가 반대하고 논쟁을 할 거리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경쟁력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보수 진보가 왜 싸우냐 막상 알고 나면 논쟁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개성공단 얘기하면 우리 남남갈등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퍼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보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어떤 퍼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김진양 이사장 말씀하셨던 30배나 이익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퍼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은 남측이나 북측이나 다 막대한 이익이고 특히 남측에 30년간 하면 한 170조 정도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도 강조하고요. 남북한은 동의해서 약 10만 명이 일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냈던 정말 소중한 우리의 보고였는데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에 정말 그 개성공단 기업들은 도산을 하고 그 많은 근로자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겪고 있고 또 뭐 일부 또 재기를 모색하는 많은 어떤 투자들이 이 개성공단이나 우리 DMZ 부근에 이런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투자되는 거예요. 전부 베트남이나 이런 외지로 옮겨갔다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성공단이 약 13년 정도 운행되었고요. 5만 5천 명의 근로자들이 북측 근로자들이 있었고 토지 이용료는 1제곱미터당 0.64 원래는 뭐 김진양 이사장 말에 의하면 공짜로 불화하려고 했는데 뭐 소액이라도 토지 이용료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토지 이용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1년 15년 기준으로 16년에 우리가 문 닫았으니까 문 닫기 직전년 기준으로 봐서 $168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곱하기 하면 한 16만 원 정도 됐다고 보여지죠. 또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하면 $0.36 우리 단으로 하면 뭐 많이 쳐도 한 400원 정도 되겠죠. 굉장히 저렴한 임금으로 북쪽이 뭐 더 주려고 해도 김진양 이사장 말로는 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그 북쪽에 하는 북쪽에서 지급하는 어떤 기본 생활 임금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 이거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수들의 주장은 너무 어처구니 없고 허황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과 더불어 개성관광이 2007년 12월 5일에 출발되었는데요. 굉장히 희망찬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다시 재개되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선주교 유적입니다. 이게
박염 폭포 전경이 그 풍경이고요. 밑에가 이제 개성에 있는 민속 여관 풍경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이 좀 활발하게 되면 이런 개성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장산곳 또는 한강 하구원 이런 거와 연결해서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남북 교류의 장점이 있고 우리 또 남쪽 주민들도 꼭 가고 보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열려서 개성 관광과 더불어서 남북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돼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왕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는 북한의 과학기술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약 60판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북쪽은 남쪽하고 경제 운영 방식이나 경제 체제가 매우 다릅니다. 그걸 무슨 이제 전제로 깔고 다음 사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지만 저기는 철저하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입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와 어떤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이지만 북쪽은 거의 경제의 한 95% 가까이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 시절에 와서 어떤 경제 건설에 매우 북쪽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라면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건설 총집중 그게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북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올해 7월에 북쪽이 처음으로 UN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경제 상황을 보고했던 자료 중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여기 1인당 GDP라고 되어 있지만 1200불, 뭐 1500불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같으면 뭐 3만 불 해서 매우 격차가 크죠. 그런데 이 산출 기준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북쪽의 경제 GDP 산출 기준들은 분명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그냥 최근 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북쪽이 한 5.1%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추이만 봐주시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알곡 생산량 변화인데요. 보통 우리 정부 기관들이 추정하는 북쪽의 연간 곡물 수요량이 약 한 550만 톤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북쪽이 7월에 UN에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2018년에는 좀 많이 부족했고요. 2019년, 2000년도에는 그런대로 뭐 이렇게 우리 정부 추정 수요량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보통 우리가 요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에는 정부나 기타 어떤 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50만에서 한 100만 톤 정도 부족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렇게 지금 아주 모자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곡 생산량이라는 것도 매우 다양합니다. 뭐 쌀부터 해서 밀, 보리 어느 정도 생산되느냐 또 북한 주민의 입맛들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갖고 매우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양의 좀 거리에 또 좀 변화된 모습인데요. TV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평양의 미래 과학자 글인데요. 북쪽이 과학기술자를 좀 우대하는 그런 정책 일환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멋진 건물들이 상업 건물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요. 북쪽에 평양시에 있는 대부분 이런 큰 빌딩들이나 건물들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고요. 북쪽용으로 하면 살림집입니다. 대부분 살림집이고 일부만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주상복합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기본 어떤 상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체 수요가 필요한 그 상업적인 건물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드는 살림집이다. 사회주의 특히 북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뭐 1시간, 2시간 이래 출퇴근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 가까이에 나의 살림집 아파트가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건물의 용도들도 북쪽은 매우 다르다. 대부분이 우리 기준의 아파트인 살림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평양 장천거리 아파트도 참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강남 한강변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유람선도 있고 그 다음에 평양 대동강 야경도 우리 한강 풍경이랑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북쪽에 변화된 모습이 북쪽에 갔다 오신 분들이 택시가 예전보다 무척 많이 늘었다. 그래서 택시가 이렇게 줄지어서 있는 모습 이 사진이고요. 연유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석유죠. 휘발유 그런 걸 판매하는 판매소 전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북쪽의 어떤 상점의 모습인데요. 이거 뭐 사람이나 상품 진열되는 거나 이런 뭐 바구니나 또 핸드폰 하는 모습이나 꼭 남쪽 같지 않나요? 여기도 계산대 풍경도 우리랑 똑같죠. 카트 모습도 그렇고 카트에 쌓인 짐도 그렇고 여기 뭐 생수 같은 거 있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별로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도 이런 돌고래 쇼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한정탕이라고 류계영원인데 여기 한정탕 북쪽에는 한정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우나라 그러는데 이런 사우나 시설이나 이런 돌고래 쇼 같은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워터파크 우리 기준으로 하는 뭐 이런 인공 물놀이장 이런 데 파도 치고 막 이러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물놀이장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 비슷해 보이고 특히 이제 지금 북쪽에서는 핸드폰을 손전화기라고 하는데요. 아까 저기 올 7월에 UN에 보고된 자료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북쪽의 15세 이상 남성 55.7%, 여성의 47.9%가 손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인구 그 대비 추정할 때 약 750만 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4년 전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한 1200만 대는 훨씬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북쪽에도 우리처럼 성인들 기준으로는 손전화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 성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북쪽에서 우리 같은 어떤 여의도나 뭐 이런 쪽에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의 전당을 하늘에서 이래 찍은 모양인데요. 원자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건물이 멋있습니다. 여기는 북한의 어떤 과학기술과 디지털 베이스의 어떤 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부에 은하로켓이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내부 모습이고요. 제가 이번에 이 사진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가 그 구글 위성지도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구글 위성지도로 이번에 북한 전역을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서 전 세계인이 북한 전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저도 새삼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구글 지도에 들어가면 이 구글 위성 지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전당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것들도 거기 쭉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느꼈던 여러 가지 여행 소감이나 이런 것들도 쭉 있습니다. 그거는 뭐 누가 통제하고 북쪽이나 미국이나 남쪽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과학기술의 전당을 한번 쳐서 거기에 나오는 위성 지도와 사진과 소감들을 한번 보시고 또 북쪽의 다른 전역들도 한번 내려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북쪽을 곳곳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그 지명과 관련되어 찍었던 사진이나 소감들도 동시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의 경제 특구 개발구 현황인데요. 이거는 좀 알려진 사진이죠. 그런데 이제 한 군데만 얘기를 하면 평양시 바로 인근에 은정 첨단기술 개발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과학원 등 약 130여 개 연구기관이 들어가 있고 한 1만여 명의 연구인력이 상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어떤 남북교류협력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육성이 되어서 나중에 남북교류가 정상화될 때 북쪽과학자들하고 이렇게 교류협력을 하면 서로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적경지역에 있는 경제특군대의 라진선봉 특군대 여기에 보면 라진항이 매우 대규모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제가 이거 구글에 들어가 봤는데 이 라진항도 이 기계들이 라진항 큰 부두에 쭉 서가 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어떤 라진항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은 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설들을 북이 놀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석탄을 수출한다든지 활발하게 러시아하고 어떤 국경지대에서 뭔가 무역 교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삼지연 관광지구고 TV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되었죠. 원상 갈마 해양 관광지구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제 비행장도 있고 이제 원상 갈마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해서 거대한 하나의 어떤 관광 특구로 의욕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구글 지도에 가면 이 칼라 사진에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선명도로 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귀한 재화자원이라고 하는 히터리움 매장량이 2위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세계 압도적으로 1위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히터리움이라고 합니다. 히터리움을 조금만 해도 반도체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과 교류를 하면 우리나라의 세계 1위인 이 반도체의 어떤 기초 자원들을 확보하는데 싸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적경 지역인 나진선봉 지역에 성리화학기업연합소라는 매우 대규모의 정유공장이 있고요. 또 중국하고 적경 지역인 신의주 지역에는 봉화화학공장이라는 또 어떤 대규모 어떤 정유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배럴밖에 이렇게 유엔의 허가를 못 받는데 이 정유공장이 이런 대규모 공장이 왜 필요하지? 매우 돈이 남아 돌아서 이걸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이런 정유공장이 어떻게 왜 지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같이 노력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포항 일대에 대규모 유류 저장 시설이
신설이 되고 이걸 왜 지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막 이렇게 의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구글 위성사진으로 봤는데 기존에 정류시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왜 이렇게 대규모 유류 저장시설을 만들고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쪽이 어렵다는데 쓸데없는 이런 대규모 정류 공장을 만들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북쪽이 자체로 시추했다는 원유 사진이고요. 이것만으로는 북쪽에서 뭐 원유가 난다 안 난다 생산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진이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북쪽에도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인민 대중 제일주의 뭐 이렇게 해서 북쪽의 여러 가지 어떤 기초과학과 군수에 있는 이런 기술들을 상용화하는데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책공업종합대학 산하에 있는 미래과학기술교류사가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은데요. 밑에 부분은 이제 북한의 손전화기에도 AI 탑재 얼굴 인식 기능 같은 것들이 상용화되었는 것 같습니다. 북쪽의 정보화 성과 박람회 전경 장면입니다.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손전화기인데요. 세련되고 편리한 뭐 외향 뭐 이래가지고 그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됐다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장면인데 북쪽에도 우리처럼 그 매년 어떤 스마트폰이 버전업 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북쪽이 마지막으로 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로켓이죠. 이게 이제 화성 15호인데 화성 15호 재원과 이런 것들을 발사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추정사 거리가 화성 15형 14형은 6천에서 8천 정도였는데 화성 15형은 1만에서 1만 3천 킬로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또한 뭐 미국을 본토를 봐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북극성 5형이 원래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 뭐 발사는 안 되었지만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거리가 잠수함에서 이제 발사하는 거죠. 탄두가 훨씬 이렇게 커졌고 사거리가 2000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쉘을 깎아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데요. 북쪽이 정말 자랑하는 이제 또 련화기계 공장 모습입니다. 이런 CNC 첨단 공작기계가 쫙 있죠. 밑에 보면 쉘을 깎고 부품을 만드는데 컴퓨터 제어를 통해 갖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제어 CNC 첨단 선반 기계인데 북쪽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공작 기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손전화기 앱들을 이렇게 쭉 모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을 모아봤는데 보면 뭐 고무청소기 뭐 바둑 뭐 전부 다 이렇게 게임이나 뭐 이런 사전 전자사전 뭐 중국어 그 다음에 건강관리 뭐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북한 앱은 뭐 이렇게 정치사상 무장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닌가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게임하고 무슨 조회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런 우리 앱하고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것 같고 북에 현존하는 포탈들을 쭉 해봤는데요. 약 한 20개 이상의 이런 포탈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가면 국제 통신협력국인가 명칭은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에 가면 평양에 도착해서 우리가 막 유심카드, 심카드를 구입해서 그게 한 몇십만 원 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구입하면 북쪽에서 카카오톡으로 서울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에 인터넷에 나오는 걸 옮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 제일 놓치는 영웅인데요. 북쪽에는 우리처럼 나일론, 합성 섬유인 나일론을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석회석을 주원료로 만들었다는 화학 합성 섬유입니다. 그 비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날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비날론 섬유고요. 여기는 이제 비날론 섬유를 창시했다는 북한의 최고의 영웅인 리성기 박사 모습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나일론보다 비날론이 훨씬 품질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북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원이나 연료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을 녹이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무연탄을 이용한 아변가열의 비콕스 제철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철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체철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김철 제철 연합기업소의 제철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전경입니다. 또 이제 좀 일관성이 있는데 북쪽은 대체 에너지 또는 에너지 절약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버스 위에도 태양광을 해서 태양광 에너지로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대동강에 있는 유람선도 그 위에 보면 전부 다 태양광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이나 버스 같은 것들을 태양광 에너지로 이렇게 활용하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버스를 운행하려면 이 태양광 소재판들이 굉장히 과학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우수해야지 가능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제 탄소 하나 화학 공업 공장을 보면 여기에는 석탄에서 가스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폐가스에서 메탄올을 생산하는 이런 식으로 자체 에너지나 또는 안 그러면 폐가스 같은 걸 활용해서 또 에너지 공급원들을 만들려는 자원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특별히 이번 사진을 준비하면서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북쪽은 이제 대형 기계나 또는 그 대형 기계의 소재품도 마찬가지로 자체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대형 어떤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주로 대형 선박이나 어떤 발전력 설비 속에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을 자체 생산하고 있고 이런 또 대형 기계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 소재들도 우리는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계 부품 소재들도 자체에 있는 지하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체 기술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쪽에 이제 자동차인데요. 이 부분은 화물차 이름이 승리라고 합니다. 승리고 밑에 SUV 차가 이제 저쪽에 이제 벚국이 삼천리 이름이 자동차 이름이 참 이렇게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다음에 북쪽에서 가장 오래된 실을 만드는 공장 제사 공장이라고 하는데 평양 인근에 있는 김정숙 제사 공장이고요. 밑에는 비료를 생산하는 남흥청년기업연합소 전경입니다. 이번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귀하게 알게 됐던 장면이고 정보입니다.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인데요. 이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는 북한의 어떤 그 곡창지역에 논보다 한 몇 메다 정도 높게 이런 물길을 조성을 해가지고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면서도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무동력으로 관계하는 자연 흐름식 물길이 이래 북쪽의 곡창 지역에 수천 킬로씩 이렇게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고요. 또 평안남북도 곡창 지역에는 공사가 완료됐는 것 같고 또 황해도 쪽에도 이렇게 공사를 진행 중인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특이하면서도 인상적인 그런 자연 흐름식 물길,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일관된데요. 마지막 온실도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휘발유 같은 거 막 갖다 뗄 텐데 여기에는 어떤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고리 순환형 태양열 온실 체계를 해갖고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농법을 구사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하면서 북쪽하고 교류를 했는데 대동강 과수 농장이 아마 그런 어떤 스마트팜에 가까운 그런 농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그 강원도 북부 지역에 고성 위쪽에 세포등판 축산기지라고 약 1억 5천만 평이 이렇게 녹지가 되어서 여기에 이제 각종 동물들을 사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삼양농장보다도 50배 이상의 크기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북쪽에 가면 저는 평양보다는 이 세포등판 축산기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쪽에서는 채소를 남새라고 합니다. 남새라고 하는데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우리 그 도시 외곽에 있는 뭐 하우스 단지나 전경들이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내부 모습이고요. 각종 시설들이 굉장히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KBS 남북의 창에서 나온 건데 황금벌 상점이라고 이거 북한판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북한 전문 학자들은 사회주의 모자를 쓴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북쪽에도 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의 형태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내부 어떤 진열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쇼핑몰 우리 쇼핑 사이트도 한 22개 이상이 이래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망을 비롯해서 이 쇼핑 사이트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또 이제 카드 사용은 거의 이렇게 나래 카드, 전선 카드, 고려 카드, 선분 카드에서 직불 카드가 거의 이렇게 상용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부 평양 쪽에서는 핸드폰 결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사람들이 노는 걸 좋아하는데 술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소주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상품이 개발되어 있고요. 특히 뭐 몸에 좋다는 여기 개성 고려 인삼술이라든지 황구렁이 술 같은 거는 매우 인상적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한의 대동강 맥주는 대동강 맥주 이름은 하나입니다만은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우리가 남쪽에서 느끼는 이래 다양한 맥주 종류들이 번호로 이렇게 1번에서 7번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에 가면 꼭 1번부터 7번까지 다 한번 마셔보고 싶고요. 밑에는 이제 평양 소주 생산 공장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양 시내가 어떻게 저렇게 야경이 화려할까, 무슨 어디서 전기를 공급해서 이렇게 할까 궁금해하는데 아마 희천 수력 발전소가의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압력강 상류물을 30km를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층층간 상류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높은 낙차로 여러 1단계, 2단계 이래 거치면서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해서 평양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희천 발전소는 북쪽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토목공사의 기적 같은 그런 걸로 희천 정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댐을 개발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한 3년 정도 만에 이렇게 준공을 했고 남쪽의 보수적인 신문에서는 이거 부실공사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쪽에서는 토목공사의 하나의 기적 같은
일로 시천정 신으로 이렇게 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황해남도에 있는 홍건도 관석지입니다. 굉장히 여기 보면 돌로 이렇게 쌓았는 게 제가 구글 위성에 들어보니까 골로 쌓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이게 전부 돌로 쌓은 도로로 이렇게 했는데요. 황해남도 쪽에 지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매우 대규모고 우리나라의 그 새만금보다도 훨씬 광활한 어떤 강석지를 2단계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완공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 북쪽의 일상용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룡악산 샘물공장에서 생수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 공장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봄향기라는 화장품이 좀 대표적인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스킨 로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살물결, 물크림 해서 이름이 아주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안과종합병원 내에 있는 안경점도 굉장히 화려하게 밑에 이제 치과도 우리 치과랑 별반 다르지 않게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류원 신발 공장에 있는 신발들을 보면 자체 생산했는데 어디 뭐 해외에서 굉장히 어떤 유명한 브랜드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발들이 화려하고 기능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산 구두 공장입니다. 매봉산이라는 어떤 브랜드로 이렇게 선전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떤 고급 구두 신사 숙녀화들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 북의 매점하고 이래 간식거리인데요. 뭐 우리 상점이랑 거의 뭐 유사하고요. 적석 김치라면입니다. 이거는 적석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단물 그리고요 커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림해가지고 단걸 이렇게 졸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류건 김치 공장. 그 다음에 돼지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해놨는 이름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돼지기도 포장해서 팔고요. 돼지위도 포장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 돼지볼살도 포장해서 팔고, 이건 돼지꼬리, 돼지순대, 족발을 돼지발쪽이라고 해놨네요. 돼지발쪽, 돼지혀, 돼지 각 부위를 우리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포장력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 매년 봄과 가을로 해서 국제 상품 전람회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봄, 가을로 해서 지금 한 20여 차례 이상 했는 것 같은데요. 이 전람회를 하면 평양에 있는 북주민들이 신상품을 사게 해갖고 막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줄을 서서 여기에 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상품들을 구입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북쪽 인민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은 상품 전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품 전람회에 전시된 건강산이라는 브랜드 화장품이고요. 밑에 건강정진식품도 매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강식품을 잘 아는 분들이 평양 가면 이런 거 좀 사오라고 하는데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사진 전시회를 하게 된 취지와 관련됩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진 전시회는 북의 과학, 경제 이쪽의 사진들이나 정보들이 좀 다양하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좀 시민들과 공유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남북 교류, 경협 이런 것들의 밑거름이 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하나만 좀 한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환동의 벨트에 여기 남북 러시아 과학관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러시아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 가스관만 수도권 서울로 공급이 돼도
지금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스도 안정적으로 지금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환동의 벨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환수의 벨트는 결국에는 개성공단과 신의주 이런 쪽에 특구들을 활용하면 우리 쪽하고 크게 시너지가 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DMZ 이런 주로 문화교류라든지 생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평화지대로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한반도 평화 경제 변형의 어떤 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북 교류 협력 사진을 이걸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북쪽은 자원이고 기술이고 거의 대부분을 자립으로 자체적으로 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기술, 상당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경쟁적인 사회가 아니니까 상용화나 디자인이나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삼성 같은 이런 회사와 북쪽의 그런 어떤 95%에 가까운 그 자원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북쪽을 육로로 우리가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통과를 한다면 바로 북쪽에 있는 뭐 화북 지역이나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는 전부 일일생활권으로 돌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유라시아 대륙을 지도를 약간만 돌려서 한반도를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한반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과 아메리카까지 연결되는 그 한가운데에 어떤 허브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도 하고 일자리도 찾고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강한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철도,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자유왕래 이런 것들이 꼭 되고 개성공단도 재가동되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정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